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드디어 제가 GV80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GV80,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이 차를 얼마나 시승을 하고 싶어 했었는지, 제가 G80 타면서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GV80 사고 싶다. 과연 1년간 기다리면서 이 차를 받아야 하는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 D로 놓으면은 기어 변속기를 후진을 할까? 아 이거 근데 이거 박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풀옵션 거의 다 넣어보니까. 그 돈 주고 이거를 사? 현대 제네시스를? GLE, X5, 막 XC90 이런 차들이 다 즐비하고 있는데 그 돈 주고 GV80 이걸 사? 그래서 오늘 이걸 타면서 제가 그 차들과 경쟁할 만한 이 매력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 이제 문 열고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네시스 하는데 벤츠 주요분이 여기서 나타나세요? 네. 요즘에 워낙 제네시스가 잘 나왔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경쟁차를 비교해야 되니까. 현대차로 오신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기러기 생활 하시나요? 저희 GLE가 있으니까 네. 이제 제네시스 보면서 네. 어떤지 비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 네. GLE랑 비교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거의 산업 스파이시네요 지금. 어때요? GV80 딱 대충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따봉! 예예. 크기도 GLE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특히 옵션이라든지 화려함, 휠도 건메탈로 나오고 이런 크롬이라든지 웅장함. 그래서 이따 제가 또 GLE랑 한번 비교를 물어봐 드릴 테니까 사실적으로 네. 뭐가 더 나은지 네.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도 이제 다른 채널에서 외관이랑 이런 거 설명 많이 했잖아요. 제가 G80을 오래 끌어본 오너로서 생각보다 정말 그릴이랑 이런 게 압도를 하네요. 그리고 이 본넷 넓이부터 해가지고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외제차를 좀 난 씹어먹겠다 이런 각오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278마력이 한 60토크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전면 모습은 이렇게 웅장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마크인데 어쩜 이리 느낌이 틀린지. 제 거 G80이라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GV80 이제부터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들의 아이덴티티죠. 이런 두줄 라인, 본넷의 이 3D, 제가 원하는 디자인입니다. 이 근육질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가 그대로 요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다시 등장하셨네요. 네. 휠 어때요? 휠, 멋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휠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그랬는데 진짜 차체가 크다 보니까 안 커 보이네. 아,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커 보이거나 뭐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네.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GLE 몇 인치죠? 네. GLE 19인치, 그리고 GLE 450은 20인치 들어갑니다. 그럼 진 건가요? 네. GV80은 그건 아니고요. 타이어 사이즈도 한번 봐야죠. 다 G잖아요. GV80, 네. G. 그러면 타이어 그냥 진 건가요? 현대한테 졌는데 단순히 휠 사이즈보다는 타이어의 크기? 남자 사이즈? 사이즈 길이, 아닌가요? 타이어 사이즈는 GLE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세팅이 좀 다른 거죠. 자, 옆면 라인 같은 거 보시면은 차체가 너무 커서 타이어, 휠 사이즈가 작아 보여요. 오히려 이제 쿠페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데를 살짝 낮춰줌으로써 요즘 차같이 좀 세련되게 나왔어요. 전형적인 SUV 느낌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는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운전자는 내부만 보잖아요. 거의 나는 차 안에만 있고 외부는 누가 봐? 다른 사람들. 나는 외부를 언제 볼까? 그러니까 주차하고 나올 때. 그래서 어쨌든 내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뒷모습을 딱 보시면은 요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옛날 펠리페이드 같이 그냥 검지막하게 그냥 제네시스. 우리는 현대가 아니다. 우리는 아예 제네시스다 하는 걸 아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타임 4륜에다가 GV80 저렇게 마크 같은 게 딱 있고요. 일단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배기구는 아예 없애놨어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으로 가솔린이 나오면 배기구가 보이지 않을까, 더 스포티하게. 하지만 이 차는 좀 럭셔리를 나타내는 차이기 때문에 굳이 배기구가 안 보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얘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네. 깨알같이. 이거 내가 공부 안 해왔으면 이거 몰랐겠다. 요런데 막 찾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짜잔. 자 일단 트렁크를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GLE가 이긴 거 아니에요? 트렁크가 굉장히 좁은데? 트렁크 크기는 크게 차이 없네요. 네,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싫어요? 지금 3열이 있어서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얘는 3열 옵션이 들어갔어요. 100만원짜리 라이트 징, 웨프트 징. 굉장히 우아하게 낮죠, 그죠? 네. 자동으로 되네요. 아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는 해줘야 트렁크 크기가 딱 딱! 오 이렇게 매트까지. 와, 디테일. 2열도 적으시나요? 네. 2열 한번 적어볼까요? 와 보세요. 아니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이제 2열도 접혀. 와 그러면 너무 광활한데? 이야 대박인데? 이거 캠핑각 나오는데? 네. 낚시도 괜찮겠네요. 캠핑각 나와. 예, 앉으세요. 그럼 벤치 아니니까 뭐 앉아도 되잖아요. 어때요? 캠핑각 나오나요? 좋네요. 이거 뒤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뭐 낚시도 하고 그쵸? 여기 조그만 의자 앉혀놓고 네. 여자친구 생겼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이 차 탈 필요 없겠네요? 네. 오, 근데 진짜 괜찮다. 한숨 자고 싶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GL이 450. 네. 얼마라 했죠? 1억? 1억 1,400? 400? 네. 요거는 거의 다음에 9천이라 치고 선택은? 만약 그 돈이 있다. 뭐 브랜드 가치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옵션이나 실용성으로 가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옵션은 제네시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GV80. 만약에 벤츠라는 마크를 빼면은 옵션이랑 이런 건 훨씬 이게 낫죠.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벤츠의 승이지 않을까. 올라오는 것도 자동으로는 다 되는데 모가지 부분만 딱 손으로 해줘야 돼. 이것만 수동입니다. 자, 그럼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옵션이 다 들어가서 퀼팅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최고 옵션, 풀 옵션 차량이라서 이런 데 가죽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렉시콘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어쨌든 문 쪽은 뭐 되게 단순하지만 이런 가죽으로 휩싸인 느낌이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우레탄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차 크기에 비해서 사실 실내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운전석이야 뭐 당연히 어떻게든 내가 조절해서 탈 수가 있겠지만 개인이 쓸 수도 있지만 패밀리카로도 쓰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럭셔리 패밀리카, 그거에 비해서 엄청 광활하게 넓은 편은 아니고 팰리세이드보다도 좁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물안경 핸들, 이거 제가 아까 운전을 좀 해봤는데 어설프게 잡으려고 하면 버튼이 자꾸 눌려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 잡게 돼. 편하게 하면 여기 버튼이 눌리고 이게 안 보이게 되더라고. 이런 건 좀 불편해요.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은 풀로 이제 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는 하는데 이게 저 금색 느낌 있죠. 금색 계기판 그런 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가 당연히 다 터치기는 한데 이거 달라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엎드려야 돼.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뭔가 명품 보석 느낌이나 네, 뭐 샤넬 뭐 이런 느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돌리는 게 3개나 있는데 저 아까 헷갈렸잖아요. 네네. 이거 드라이브 모드인 줄 알고 계속 바꿔서 N으로 놨었잖아요. 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좀 오래 타지 않으면은 지금 저처럼 시승을 위해 탔을 때는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우드 느낌은 되게 좋아. 촉감. 와, 요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직관적으로 해놨어요. 요런 데는 좀 터치로 통풍이랑 온열이랑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 얄쌍하게 통풍구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트렌드인가요 요즘에? 통풍구가 이쁘네요. 그렇죠? 네. 감탄하셨는데? 통일성 있으면서도 네. 어쨌든 앞자리는 이렇고 자, 일단 뒷자리는 앉아봤는데요. 엄청 광활하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딱 저랑 무릎이 닿는 정도? 하지만 뒷자리 조절이 가능. 그래도 의자 각도 변환이 돼서 오. 이 옵션, 이것도 다 옵션이거든요. 뒤에 리클라인 게 옵션인데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굉장해요. 역시 차는 풀옵션이야. 그런데 이제 가려주는 것까지, 햇빛 가리개까지. 아, 은밀합니다 아주. 야, 이거 2열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1열보다? 그리고 이제 팔걸이 공간이 있는데요. 역시 다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이제 컵홀더까지. 아, 이게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하는 거랑 220V. 와, 그냥 여기 아예 전기코드 꽂아도 되네. 오, 이런 거 굉장히 좋네. USB 포트도 있고 커피 포트도 있고 220V 바로 끼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뒷자리 공조가 여기서 다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조절이 되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앞자리보다 뒷자리를 더 위한 느낌이 많이 드는 차라고 할까? 자, 이제 뒷자리를 가보겠습니다. 그하 그하 가 잠깐만. 대박. 솔직히 두려워서 2열을 못 잡겠어. 저 무릎 부셔질까봐. 3열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걸로. 저 타다가 지금 어디 관절 나간 것 같아요. 굳이 가족 많지 않으신 분은 5인승 하세요. 실내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반 모드 같은 경우는 막 반응이 막 제깍제깍 빠르진 않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간다는 느낌. 그리고 역시 SUV이다 보니까 시야가 뻥 뜨인 게 굉장히 편안하네요. 박자가 엄청 빠르게 반응하는 느낌보다는 살짝 벤츠에 가까운 느낌. 이게 밟자마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밟고 나서 우웅 나가는 느낌. 이런 반박자 느낌이 있어요. 이제 고급차 느낌이잖아요. 럭셔리 느낌. 자, 이제 스포츠 모드 달려보겠습니다. 오, 배기음 소리. 이거 액티브 사운드가 들려오대. 가짜 음이기는 한데 그래도 디젤에서 이런 소리가? 일반 드라이브 모드랑 다른 점이 스포츠 모드는 잡자마자 바로 갑자기 BMW로 바뀌네. 아까는 벤츠 느낌에서 BM 느낌으로 바뀌어요. 한 번에 모든 느낌을 다 가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딱딱해지고 시트가 옆구리를 확 조여주면서 스포츠 모드 놓으니까 이제 조금 괜찮네. 딜레 이거 어때요? 가속감 어떤 것 같아요? 가속감 굉장히 좋은데 네. 오늘 재벌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빨고 있나요 지금? 네. 제가 사고 싶었던 차잖아요 사실. 단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단점 어디서 찾죠?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와인딩 구불구불한 코스거든요. 네. 그때 한번 주행 느낌을 한번 살펴보죠. 아,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카로도 안 해봤던 와인딩 타기. 얼마나 코너를 잘 잡아 돌려줄지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위험이 감지돼도 이 핸들이 알아서 움직여주고 딱딱 잡아주네요.
생각보다 잘 잡아주는데? 방지턱도 보니까 좀 단단하면서 부드럽게 넓네요. 소음 같은 경우는 그냥 디젤 소리인데 생각보다 조용은 해요. 지금 이렇게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 9천만 원대 가격? 시흥룸스 다음에 넘을 수도 있는데 그 가격대를 주고 과연 이 차를 구매를 할까? 살짝 고민이 돼요. 1,2천만 투자해도 요급에 맞는 외제차로 넘어갈 수가 있고 뭐 X5나 GLE, XC90 뭐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고 거기 울산 공장도 지금 많이 마비가 돼 있고 거의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차를 살려면은 차라리 그 1년 기다릴 동안 1,2천 더 모아서 외제차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딜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GV80에서 가장 자랑하는 증강현실 랩입니다. 뭐 미리미리 길을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뭔가 새로운 그래픽이 나온 느낌? 좀 게임하는 느낌? 기능 어떤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예. GV80에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요즘 막 리콜하고 있는데 D드라이브 모드에 딱 놓으면 후진을 한다고 차가. 그러면 사고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놀래서 이제 막 리콜 들어가고 했는데 드라이브에 놓고 D 들어왔죠? 차가 후진을 해요. 차가 왜 후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후진을 해요. D를 놨을 때 후진 안 하겠지? 후진하면 우리 그냥 그대로 박는 건데 이거 다행히 앞으로 가네. 이 차는 별 이상이 없네. 뽑기를 좀 잘못한 건가? 근데 이거 거의 8,9천짜리 차인데 뽑기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고 와인딩도 타고 일반 도로를 막 달리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비는 6.9. 이게 시승 차량임을 감안하면 평균 한 9대는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막 타면은 한 8 나올 것 같아요. 디젤치고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차도 무겁고 해가지고. 그래서 디젤이라고 막 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연비 기대하지 마세요. 자, 일단 GV80을 한번 타봤는데 어떠신가요? 좋네요. 단점만 얘기해보세요. 그냥 단점.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조금 너무 과하다? 돈을 바른 느낌? 돈을 바른 느낌? 그 정도로 화려합니다. 저는 이거를 탔을 때 럭셔리카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럭셔리카다? 하지만 아까도 타봤지만 너무 스포츠성에 좀 맞춰져 있고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고 물렁물렁 출렁출렁 고급 느낌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네네. 우아함을 느끼고 왔다면 그런 느낌은 좀 안 나요. 좀 딱딱하고 좀 아까처럼 쫀득쫀득하고 하고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좀 아쉽다. 가솔린 모델에는 에어서스가 좀 들어가서 차가 출렁출렁 뭐 우아한 느낌 딱 들잖아요. 그런 느낌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000대에 요 차를 살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검색도 많이 하고 사실은 이거 시승차라서 시승에 시간이 쫓겨서 진짜 좀 제대로 파보려고 했는데 아시지만 제 꿈의 차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마네요. 다음에는 좀 강력하게 한번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 5시간. 한 5시간 빌려주시고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한번 가겠습니다. 벤츠를 배신하고 이상 잭폴이었습니다.